안녕하세요. 오빨TV 지성현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 정릉입니다. 정릉. 네, 이곳에서 제가 오늘 산행을 시작할 겁니다. 보통은 저 친구들과 산행을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저 혼자 산행길에 나섰습니다. 네, 이곳 정릉에서 출발해서 한양산석길을 따라서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독도서관까지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독도서관에 가면은 매일 출근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만날 겸 해서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능을 따라서 이렇게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날씨는 약 영하 1도. 뭐 아주 날씨 컨디션은 최상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렇게 혼자 걷는 이유는 아마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점으로 혼자 이렇게 걷게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길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바로 스카이길 다시 나옵니다. 네, 다시 스카이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저기 둘레길처럼 길 잘 조성되어 있어요. 네,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스카이웨이 길을 뒤로 하고 여기 삼청 터널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성북동. 예, 성북동입니다. 아, 여기 무슨 카페가 들어서 있네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네, 여기에 무슨 한옥이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한국가구박물관. 네. 근데 여기가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요 아래 내려가면 길상사가 있습니다. 길상사를 잠깐 들렸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길상사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사실은 그 고기 구워 먹고 하던 그 음식점이었어요. 커다란 음식점. 예, 근데 이제 이곳을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구입해가지고, 예, 절로 이렇게 만들었죠. 네, 저기 극락전이라고 보이네요.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기거하는 거처로 많이 바뀌었지만, 이곳은 원래 음식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이 말 들으면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저 안에 지금 곳곳에 보이는, 네,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옛날에 그 들어가서 이제 음식도 시켜서 먹고 굉장히 큰 음식점이죠. 야외 음식점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난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19년이 지난 1년 또 되돌아 보면 아쉬운 게 되게 많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많은 부분이요.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너무너무 인생이 또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이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 이제 올 초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좀 해보자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내가 잘 아는 신석주 화가의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런데 이제 그게 구독자가 이제 11월 25일인가요? 그때 1000명을 돌파하고 지금은 약 1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뭐 한 만 명, 2만 명 목표로 또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 58TV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 많은 생각도 했고, 이제 우리 그, 은퇴기에 있는 우리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담아보자.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라든가 생각들,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생각만 많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58TV가 좀 더 활성화돼서, 제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저도 돌아보고, 또 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올해가 돼지해죠. 작년이 개띠해였고, 내년이 쥐띠해인가요?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가 노인의 세계로 들어서지 않았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자기 일을 갖고 아직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58 개티 전성시대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의 그 CEO들이 58 개티가 많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약 2년 전에요. 하던 일을 다 접고 다시 또 이제 옛날에 그 제가 했던 이제 영화 일이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쪽도 좀 일을 해봤는데, 역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이끌어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들이 잘 성사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계획을 바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이래서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어쨌든 그 반은 성공을 했고 반은 아직 미진합니다. 유튜브 활동이.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나이들의 그 고민들이 뭐냐면은, 이제 아직 건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한 30년은 어느 정도 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사는 그 추정 나이가 있잖아요. 나는 뭐 90까지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거.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 30년은 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짧다면은 짧고 길다면 깁니다. 역시 친구들이 그 고민들이 뭐냐면은, 일손을 놓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못 찾고 하는 친구들이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행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일도 하겠지만, 뭔가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조바심 같은 게 사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고민이 많고, 어쨌든 앞으로 그 30년 뒤에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땠는가. 물론 후회도 있을 거고 뭐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생산적인 일. 네, 생산적인 일이 과연 뭘까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3층 가게인데요.
그 옛날에 이게 요정이었죠. 요정이라고 봐야 되나? 엄청 요정.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정치인이라든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했던 그런 삼청각입니다. 옛날에 요정 정치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런 데서 다 뭐 한국 정치가 굴러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삼청각을 뒤로 하고 이제 삼청 터널인데요. 자, 여기서 말바이 쉼터, 그 다음에 숙정문. 제가 길치거든요. 말바이 쉼터를 어디쯤에 알겠는데 숙정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리 넘어가서 어디든 삼청동으로 가는 길이 있겠죠. 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이네요. 아유, 잘 왔습니다. 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네, 숙정문에서 어디로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삼청공원으로 해서 북촌 한옥마을로 해가지고 정독도서관으로 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가 북악산이네요.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조림. 네, 대통령 노무현 2007년 4월 5일이네요. 여기 아마 여기서 아마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는 데일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쭉 갑니다. 예, 네, 비탈길을 많이 좀 올라왔어요. 숨이 조금 찬데요.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좋으네요, 아주. 예, 저것이 숙정문인 것 같습니다. 예, 숙정문입니다. 예, 한양으로 들어서는 문 중에 하나겠죠? 아, 한양산성. 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숙정문. 한양도성의 북쪽 대문이고 처음에는 이름이 숙청문이었으나 후에 숙정문으로 바뀌었다. 현존하는 도성의 문 중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된 것이 이 문이 유일하며 1976년에 문로를 새로 지었다. 예, 숙정문을 뒤로 가고 저는 이제 이 삼청동을 향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자리를 틀었습니다. 예, 뿌해가지고 시내가 안 보이네요. 이게 무슨 미세먼지인지 해는 맑은데 이게 뿌예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성벽이 참 예, 새로 아마 이거는 증축이 됐었을 거예요. 많이 훼손되었다가 이런 건 아주 오래된 돌 같고 예, 이 위에는 뭐 새로 증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 유산이니까 잘 지켜야 되겠죠. 이게 무슨 전망대 같은데요? 네, 뭐 시내 보이는 데인데 역시 뿌옇게 보이죠? 북악산입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예,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가 이제 광선이 이제 직접 받으니까 좀 보이네요. 네, 성북동. 삼천각. 네, 저 위에 저게 팔각정이에요. 팔각정. 네. 네. 여기가 뭐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정한 정상. 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여기 또 편말 보면은 삼천고원 수랑 산책길. 오케이. 이거 갑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이죠. 내가 정한 정상을 뒤로 하고, 예, 네, 이쯤에서 하산합니다. 북악산 정상은 저쪽에 어디 있지만, 그냥 내가 정한 정상에 만족하고, 이제 하산합니다. 네, 이제 삼천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됐으니까 이렇게 푸르렀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봄에는 다시 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푸르른 잎들이 생겨나겠죠. 하지만 인생은 한번 지면 끝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지만 저는 요새 이제 뭐랄까요, 새로운 이제 20대로 돌아간 느낌? 새로운 계획으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다 실현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20대에서도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더 큽니다.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네,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60포토라고 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20대로 돌아갔다. 네, 그래서 옛날 스승도 다시 만나고, 김홍성 감독 80이 가까워서도 지금 또 새로운 작품을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조감독으로 한다 그랬죠. 그 작품이 성사된다면 내가 거기서 조감독으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네. 예, 네, 드디어 뭐 삼청동까지 내려왔네요. 이제 삼청동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명소죠. 예, 네, 아주 그냥 뭐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뭐 편의시설 잘 돼 있습니다. 네. 참 평화롭죠? 평화는 오래 유지되어야 됩니다. 아, 평화롭지가 않네요. 어? 차가 막 그냥 인도까지 오고. 네, 이제 북촌에 들어서는 초입인데요. 네. 아유, 고생도 하시고. 이제 내 목적지가 정독 도서관인데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곳에 매일 출근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오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왔는데.
예, 여기가 바로 정독 도서관입니다. 예. 여기 지금, 여기가 옛날 사실 경기고등학교 그 자리거든요. 경기고등학교가 대치동으로 옮기면서 이곳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가 정독 도서관 정경입니다. 아, 저 하얀 건물이 본관이죠. 내 친구 중에서도 경기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예, 아주 진짜 여기 제가 이제 처음 온 건 아니고 몇 번 와봤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의 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있을까요? 네, 이게 건물 가운데 또 이렇게 산책로 같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또 건물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있죠? 이렇게 하고. 이 건물은 내 친구가 있을 텐데, 보통 휴게실에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뒷뜰입니다. A동과 B동이 연결되어 있는 뒷뜰. 정말 환경이 참 좋죠? 아주 오래된 우물. 아,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봄이 되면 이쪽에 다 이게 벚꽃이나 아주 꽃나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나고 아주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쪽이. 예, 드디어 우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학선, 도망가지 마. 일로 와. 매일같이 여기 출근해서 공부하고 있는 도망간다. 갔다 와. 시내 나가야 된다고. 여기 이제 도서관에 보면은 이렇게 좀 나이 좀 드시고 이렇게 여기 많이 와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독서하고 지식 쌓고. 그래도 이런 게 아마 생산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